자, 대한제강의 대안주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철강주, 철강 업황 좋다. 철강주 매력에 부각될 수 있는 키스코 홀딩스를 살펴보자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자, 역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수혜와 관련해서 철강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이게 괴를 더해서 한 분은 휴스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키스코 홀딩스와 휴스틸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철강 업황 굉장히 좋고 어제 철강주들이 다시 불을 뿜으려고 스타트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철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알짜 철강주부터 좀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알짜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대한제강 철근의 시장 점유율 거의 1위죠. 네. 네,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키스코 홀딩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철강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고요. 또 환영철강, 비상장사가 있는데 뭐 대응산업, 서륭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철근 쪽에 주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 밖에 뭐 단조, 아변 제품, 철강선 이런 쪽도 같이 다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에 고철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철근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갑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롤 마진은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3월 달부터 철근 가격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도 또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반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뭐 대표적인 건설업황 양호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수요도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주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자사주를 25% 갖고 있는데 한국철강도 16%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사주를 상대적으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자산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소각을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한 호재로 좋네요. 반영을 하겠죠. 그런 측면과 함께 이 회사의 특징이 보유연금이 4천억 있습니다. 네. 근데 시총이 4천억입니다. 네. 네. 말이 안 되죠. 그럴 정도로 어떤 강한 어떤 펀드멘탈을 보유하고 있는데 게다가 실적이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이 830억이 넘게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에 10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가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요. 게다가 PBR 기준으로는 0.4배, 어떤 대한제강보다 더 싸죠. 그러게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알짜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적이나 자산 모두 양호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키스코 홀딩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뭔가 김민수 대표님의 말에서 자신감,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전부터도 예, 네. 오늘 네. 특별히 더 네, 좋습니다. 키스코 홀딩스 숨겨져 있는 이 철강주들 뭐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 아직 안 올라간 거 굉장히 많지만 실적도 좋은 거 많지만 그 중에서도 키스코 홀딩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픽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 팀장님의 휴스틸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쪽으로 키스콜딩스도 뭐 따지고 보면 해외 쪽이긴 하지만 국내 쪽이냐 해외 쪽이냐 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서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하원 통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뭐 이틀 전에는 5G가 움직였고 이제 뭐 철강 건설 이런 업종들도 연관성이 있어서 저는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각 배정된 예산들을 보게 되면 연관성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또 예산들이 배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뭐 도로라든지 교량 정비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뭐 여기 자막에 1,090억 달러, 1,100억 달러 뭐 이렇게 뭐 이게 원화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수치가 틀린데 어쨌든 뭐 1,100억 달러 정도 이제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도로 교량이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 일자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현장 막노동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자리 구하기 가장 쉬워요. 요새는 조금 그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막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고수익 알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배정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멘트라든지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철강주에 좀 발목을 잡았던, 그러니까 미국 쪽 북미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떤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국 의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좀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또 미국 수출 가능성.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같은 경우에 개별 기업이라든지 개별 국가 쪽으로 일단 제한적인 어떤 그 제재를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쪽으로 좀 전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미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뉴스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휴스틀 같은 경우도 국내 관광기업 두 번째로 미국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세아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토목 건축용 구조형 그리고 뭐 유정형 관광을 현재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정형은 소유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뭐 인프라 그 교체 수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또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토목 건축형 구조형 관광 이거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관성 때문에 또 휴스틸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뭐 국내 쪽보다는 좀 미국 쪽 모멘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과 연관성 있는 기업인 휴스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스틸을 정태균 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미국의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프라 법안 투자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각받을 수 있는 휴스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좋은 종목 하나씩 가지고 오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휴스틸부터 가격 전략 주시죠. 네. 휴스틸은 어제 종가가 17,850원인데 네. 일단 17,800원 이하 뭐 가격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500원 부근을 설정을 했는데 일단 전고점 부근을 보는 것보다는 전고점보다 약간 아래쪽 구간 뭐 2500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 주가를 현재 2500원을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또 돌파 가능성도 일단은 보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스틸 지난 5월에 21,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키스코홀딩스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주가가 꾸준하게 펀드멘탈 반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은 계속 소리소문 없이 올라오고 그럼요. 있는 흐름들이죠. 근데 지금 이런 저평가를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하방은 지지를 할 것이고 위로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22,500원대 정도 짧은 눌림목 쪽에서는 접근 가능한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한 3만 원대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스코홀딩스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 키스코홀딩스와 휴스틸까지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가격, 좋은 가격 왔을 때 매수해보시거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는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시장에 쉬었다가 오늘 출발을 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받을지 우리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졌고요. 네. 게다가 달러와 강세, 그리고 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반등, 이런 기조를 봤을 때 국내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늘도 변동성이 커지겠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 또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대비하자,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이 변동성이 발생이 되면은 결국 또 순환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기관이 사는 업종 종목들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좋게 말하면 순환매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두더지 잡기 시기였던 시장인데 어쨌든 뭐 종목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는 끈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 미리 선점해서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